올해 한 쇼핑 업체가 김치 냉장고를 팔면서 실제보다 가격을 더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회계 장부를 조작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되고 사법 처리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민간 기업들도 실적을 부풀리거나 과장 홍보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하물며 정부라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인용해서 일부 경제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이명박 정부 4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장과 고용이 회복됐고 국가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가 발표한 국제 경쟁력 연감을 인용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최근 3년 연속 상승, 지난해 22위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 WEF가 발간한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1위였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두 계단 하락했고, 이듬해 여섯 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2010년 22위, 지난해에는 24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두 기관의 어떤 신뢰도는 비교한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좀더 높은 건가요? 글쎄,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두 기관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올라간 거는 사실이겠죠.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올라갔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개선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 WEF 자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4년 성과를 정리해 발표한 청와대 국정과제 1비서관실은 국가 경쟁력 개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WEF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4년 연속 하락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고 계셨어요? WEF에서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지, 계속 아주 있었지. 금년도에 다시 뭐 오르긴 했지만, 저 소관 업무긴 한데, 그래도 이 컨텐츠 자체는 저쪽에서 기재부도 나와가지고, 제가 뭐 여기서 뭘 빼라 더하라, 그렇게 잘안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영토가 넓어집니다. FTA를 통해 경제 영토가 세계 3위로 넓어져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경쟁국의 4배라는 주장도 선뜻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넓어진 만큼 중국과 일본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출했을까?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2,753억 달러로 0.7%. 수입은 2,646억 달러로 2.5% 각각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총 교역량은 중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경제 영토가 이들 국가보다 4배나 넓어졌다는 말 자체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한 EU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탓에 유럽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9%밖에 줄지 않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입이 19.9% 늘어난 사실은 감췄습니다.
FTA 발효 후 1년 동안 대EU 수출은 12% 감소했고 수입은 13% 늘었습니다. EU 지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는 7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를 놓고 보면 FTA가 독이 됐던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 외교를 역대 정부 대비 최고의 외교적 치적으로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에너지 자원 자주 개발률을 높였다는 주장에는 꼼수가 동원됐습니다. 이 사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해외 투자와 자원의 자주 개발률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해외 투자해서 이익 많이 얻으면 좋지요. 국내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외 투자를 가지고 자주 개발률 몇 퍼센트라고 그렇게 선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외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좋지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국내 반입도 되지 않고 있고 비상시에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에너지에 대한 자주 개발률이 몇 퍼센트다라고 이렇게 홍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 생산했다 하더라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으면 자원 자주 개발률에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원 자주 개발률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는 아주대 최기련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자원 개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주 개발률의 정의를 바꿨다고 말합니다. 자주 개발률 개념은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외국 자원 개발에 투자를 해서 얻은 생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생산물 양하고 우리나라 수요량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 생산물이 생산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우리나라가 자원 위기라든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비율을 당초 정했습니다. 제가 88년대 이 개념을 만들고 나서 지난 정부 때까지 쭉 그 개념이 안 깨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때 들어와서 언젠간 모르게 녹색 성장 정책을 도입을 하면서 슬슬 그 개념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 이명박 정부는 자주개발률의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일 생산량의 기준을 바꾸어 적용했습니다. 일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해 연간 총 생산량을 365일로 나누지 않고 연간 조업일수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제보다 자주개발률을 해마다 0.6에서 최고 2.3% 과장합니다. 정부의 공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통계 수치를 왜곡하는 등 스스로 양치기 소년을 자처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